산업혁명과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을 공약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바이오 연구산업 거점인 오송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투자 기업을 찾아다니기 전에 알아서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심충만 기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오송 투자 설명회. 부족한 의자를 채워도 빈 자리 하나 없습니다. 투자를 계획 중인 250여 바이오 관련 기업들. 예년보다 30%가 부쩍 늘었습니다. 기업을 움직인 건 역시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도 이쪽 회사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그쪽에 많은 회사들을 찾고 있고 투자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문인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구 산업이 집약된 오송이 부쩍 들썩이는 이유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품은 제1생명과학단지에 제2단지 경제자유구역을 더한 오송 바이오밸리는 거의 700만 제곱미터. 식약처를 비롯한 국책기관과 지원시설, 200여 관련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룬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이오밸리 육성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국가 주도의 제3단지 추가 개발 호재까지 날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천복단지의 출구 전략이 완성이 되고 동시에 산학연경이 융합을 하면서 민과 간이 협력하는 유일한 클러스터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구상은 각각 당뇨와 한방을 앞세운 충주와 제천 등지로도 이어집니다. 충주 같은 경우도 당뇨 바이오 클러스터, 그래서 그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그런 공약이 돼 있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천연물 산업단지로 이렇게 특성화해서 육성하는 게 그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국 생산의 20, 30%를 차지할 만큼 이미 입지를 굳힌 충북의 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